술을 마신 채 도로를 활보하는 한 남자. 그는 MC그룹의 장남 완수였는데요. 당연히 술 마셨지. 빨리 와. 그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당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윤 팀장 아직이야? 찾았습니다. 인파 적은 쪽으로 유도해. 직진 후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하세요. 아, 우회전 오케이. 바로 MC그룹 관리팀인 탑이 그의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통화 좀 하세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아, 예, 총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수고했어. 갑시다. 상황 종료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근데 꼬맹이가 안 보인다? 그 시각, MC그룹 막내 아들 서진은 학원도 땡땡이 친 채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야, 얘 형들 좀 함께 가방 좀 채워. 안 돼요. 난 누가 앞에 있으면 집중이 안 돼서. 그리고 그 자리 내가 산 건데. 뭐래니? 첩비린 나는 게. 야, 꼬맹아, 너 돈 많다. 형 돈 좀 빌려줘. 그러세요. 근데 언제 갚을 건데요? 갚지도 못하면서 빌려달라면 안 되죠. 그지예요? 꼬맹이. 위기의 순간 탑팀이 상황을 해결하죠. 한편 한 여기자가 인터뷰를 핑계로 MC그룹의 차남인 완준을 유혹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리더에 대한 모상무님만의 철학을 한번 들어볼까요? 왜 인터뷰할 때 불필요한 동작이 자꾸 나오죠? 질문들도 너무 식상하고 지루해. 완준은 그녀에게 관심이 1도 없었고. 오늘 목적이 뭐예요? 날 유혹하는 거? 그랬다면 좀 더 완벽했어야지. 전체적으로 드레스 코디 밸런스가 0. 그러자 벼랑간 성희롱을 들먹이는 그녀. 특집 기사 대신 모상분이 고소기사 나갈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에 탑팀의 홍보팀장 경아가 나서는데. 고소? 해. 모상무님 눈에 들고 싶음. 최소한 자기 연봉은 투자해야지. 중고 명품 렌탈이 뭐니? 저렴하게. 그러는 사이 MC그룹 회장 처리의 아내인 영선은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나예요. 오늘 미팅 좀 늦을 것 같은데. 여기 강바람이 좋아서 좀 더 놀다 가려고. 들었지? 한강 근처 우리 요트들 다 뒤져봐. 네. 이에 이들은 서둘러 그녀의 위치를 파악하고. 2시간 전 한강 두치 요트장입니다. 저 친구 신호 확인해봐. 네, 지금 매칭 중입니다. 연락 줘. 곧이어 내 연남의 신상까지 알아내는데요. 범죄 기록은? 김인호. 폭력적과 이범입니다. 빚도 많네요. 최근에 신용불량으로 카드 정지됐고 음주운전도 있습니다. 이내 탑팀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사건을 해결합니다. 자기야, 오해야. 이거 오해라고. 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자기 정말 사랑하는 거 알잖아. 사랑은 너한테 시계 주네랑 해. 치워줘. 자기야. 이렇게 MC그룹의 모든 사건 사고를 은밀하게 처리하는 탑팀. 오너 리스크. 시한폭탄처럼 언제 어디서나 터져나오는 재벌가의 일탈.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 진짜 힘센 재벌 얘기는 철저히 감춰지지.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들의 수장인 제국이 있었죠. 다들 수고했어. 마무리 잘하고 해산하자. 수고하셨습니다. 한편 사람들 틈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있는 한 여자. Okay, let's drink! Let's drink! Yeah! 그녀는 바로 MC그룹의 외동딸 석희였는데요. You okay? 그러다 왕 회장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So you're finally leaving? Yeah, I have to go back to Korea. My grandpa's sick.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회장님께서 석희 아가씨와 공동으로 후견이 된 거 아시고 충격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MC그룹의 사람들은 석희의 귀국을 반기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위독한 거 석희가 알면 안 되네. 석희가 알게 되면 한국에 오는 걸 막을 명분이 없어. 물론입니다. 뉴욕팀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에 탑팀은 긴급회의에 들어갔는데요. 탑승 직전 공항에서 잡힌 석희 아가씨 인상착의입니다. 시간 충분하니까 준비 철저히 해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뉴욕으로 돌려보내.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석희는 이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모석희 아가씨 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너 찾아봐. 성모님, 이미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 회장에게 향하던 중 한 운전자와 시비가 붙는 그녀. 차는 좋은데 말이야. 운전 실력이 영 깡이네. 아니 머리가 날리면 뚜껑을 닫아. 심지어 그는
고의로 접촉사고까지 일으키는데요. 아이고 다 죽네. 그걸도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죽네 머리야. 얼마면 돼? 결국 그 일로 석희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죠. 형사님, 전 반드시 이 여자 콩밥 먹이고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아, 나 이거 CCTV도 블랙박스도 없으니 이건 미치겠네 이거. 때마침 남자의 변호사인 윤도가 경찰서에 도착하는데. 제 명함이고요. 제 유레인 차량을 의도적으로 추월하고 위협하셨다고요. 특수협박죄에 해당됩니다. 특수협박죄? 무작정 날 가해자로 보는 변호사의 거만한 태도 무슨 죄지? 그쪽 의뢰인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석희는 자신의 핸드폰에 녹화됐던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팩트야. 대한민국 참 좋아. 내비게이션에 자동 녹화 기능도 있고. 저 자식이. 이어 석희는 윤도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당신 초짜지? 운 좋은 줄 알아. 멍청한 변호사와 사악한 사기꾼 용서하긴 처음이니까. 그리고 그 프로답게 보이고 싶은 옷부터 좀 바꾸지. 윤도도 이에 질세라 석희에게 제대로 맞서는데요. 아줌마! What? 아줌마 맞나봐? 화장 스타일이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딱 아줌마 같더라고. 아니 왜? 옷차림으로 사람 평가하는 그쪽 스타일대로 돌려준 건데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돌아가던 석희는 제국과 마주치는데. 오랜만입니다 아가씨. 현상문 늙지도 않나봐요. 그대로네. 대구로 모시라는 회장님 지시입니다. 와. 그때 윤도가 나서서 석희를 도와주죠. 뭐하는 건데 경찰서에서? 네? 오해할 만한 상황이군요. 죄송합니다. 뭘 오해해요. 연약한 여자 상대로 지금 힘장을 했잖아요. 그것도 여럿이서. 하자. 아니 저 어디. 아니. 그렇게 윤도의 도움으로 상황을 모면한 석희는 곧장 병원으로 향하고. 저기. 뭐야 저 싸가지. 고맙단 인사도 없이. 이내 혼수 상태에 빠진 왕 회장을 대면하는데. 할아버지, 저 석희예요. 석희가 15년 만이었어요. 그런 사이 MC 일가의 집사인 윤자는 이 사실을 영서에게 보고하죠. 석희 아가씨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정 집사는 모석희나 잘 감시하세요. 석희가 한국에 왔다고요? 탑이 관리하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글쎄, 모성무도 긴장 좀 해야겠어. 그날 저녁, 석희는 가족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데요. 석희 아가씨 드십니다. 불청객한테 어울리지 않게 하면 매너. 다들 앉죠? 가족들에게 배척당하던 그녀는 이내 깽판을 놓고. 뭘 축하할까? 15년 만에 생긴 남동생? 난 도대체 엄마가 몇 명이야? 제 엄마도 내 엄마인가? 헤이, 니네 엄마 어딨니? 허락도 없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허락받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몰랐어요. 엄마 임종도 못 지켰으니 할아버지 임종은 지키고 싶어서요. 철이는 어떻게든 석희를 뉴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널 밝은 대로 돌아가. 그러고 싶은데 내키지가 않네요. 그냥 한국에 살려. 안 돼! 나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 이 집에 있을 자격 제일 넘치는 건 아닌가? 안 그래요? 새 엄마. 결국 석희를 감시하기 위해 탑팀이 붙고. 폰은 이걸 쓰시고 수행 비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감시 들어간다. 이거네요? 한상무한테 전해요. 수행 비서는 내가 편한 사람으로 뽑는다고. 이어 할머니 제사에 대해 얘기하는 경아. 집안 관례상 여자분들은 모두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디자이너로 바람도 쐴 겸 직접 가죠 뭐. 대신 조용히 움직이셔야 하는 건 아시죠?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죠. 다음날 한복집에 방문한 석희는 진상짓을 하던 여배우 나리와 시비가 붙는데. VIP룸 전세 내고 시간 오버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채나리씨네. 내가 아직 상담이 안 끝나서 그러는데 그 입 좀 쳐 닫고 꺼져 줄래? 사회적 체면도 있는데 그만하지. 지가 뭔데? 좋은 말 할 때 빨리 끝내. 이것들이 오늘 아주 쌍둥이 씨. 이게 죽으려고 진짜. 야 나 벌써. 두 사람의 싸움질에 곧바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때마침 길을 지나던 윤도가 그 광경을 목격하죠. 그만 하라고 했. 이거 안 돼! 아 이제 휴지까지 들고. 그쪽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비켜. 그 예쁜 여자한테 질투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요즘 유치하지 않나? 하지만 끝나지 않는 두 사람의 싸움. 그 일로 탑팀의 제국이 직접 출동합니다. 아니 왜 탑에서 나서죠? 모철이 회장님의 외동딸
모석희 아가씨입니다. 왜 탑에서 이 여자를 케어하냐고요? MC그룹 전속 모델이라 가족에 준하는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포트가 아니라 스폰서겠지. 이 여자 누구 거예요? 완수 오빠? 모한준? 아니면 아버지? 사실 다리는 철이의 내연녀이자 서진의 엄마였고, 여기 합의서에 서명한 분에 한해서 지금 여기서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일을 어떤 경로로든 발설할 경우 3배의 위약금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국은 돈으로 입막음을 시켜버리죠. 우린 구면이군요. 아, 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합의금이 부족해요? 아, 아니요. 전 촬영 안 했는데요. 그럼에도 제국은 합의서에 사인을 제안하지만, 그쪽이 서명을 원한다고 해서 제가 꼭 서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 최나리 씨 팬이라서 소문낼 일 없습니다. 그러자 석희는 윤도에게 돈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데요. 돈 필요하잖아. 근데 어서고요? 너 말꼬리를 계속 잘라먹네. 나는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만 받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 됐냐?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든 석희는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죠. 전화해. 돈 많이 줄게. 같이 일하자. 그날 밤 석희는 자신에게 오는 의문의 문자가 자꾸만 신경 쓰였고, 같은 번호로 계속 문자를 보냈어. 도대체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기 위해 윤도를 만나 부탁하는데요. 네 전화번호 주인 좀 찾아줘. 직접 전화해보면 되잖아. 통화가 되면 내가 굳이 그쪽한테 맡길 이유가 없겠지? 10년 전부터 나한테 문자 보낸 스토커인데 늘 전원이 꺼져 있어. 그러자 석희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윤도. 나 좀 생각보다 비싼 변호사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착수금 1,000만 원. 옵션으로 내 고문 변호사로 채용할게.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이긴 하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은 그는 친한 경찰에게 일을 부탁하고, 이 전화번호 주인 좀 한번 찾아봐줘. 내 의뢰인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거 스토킹에 시달렸대. 뭐 스토킹 범인 잡는 거라니까. 그래? 한편 뉴스패치 기자인 부기는 은밀히 한 남자를 만나는데요. 뉴스패치 김부기 기자입니다. MC그룹 박이사님이시죠? 예.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그러는 사이 석희는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번호가 대포폰이란 걸 알게 되죠. 그럼 전화번호 주인은? 사망했어. 아, 근데 이 번호 좀 이상한 게 개통 후에는 통화 내용이 거의 없다네. 그 문자 발신지 기지국은 성북동 쪽이야. 성북동? 우리 동네잖아. 이거 짐작가는 사람이라도 있어? 어? 아니 수고했어. 그리고 제국은 석희의 관리 담당으로 윤도를 뽑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엘리트 집단에 저런 친구 하나쯤 두는 것도 신선하지. 그리고 여기서 모석희 아가씨 관리하고 싶은 사람? 저 친구가 아가씨를 전담해주면 나쁠 거 없잖아. 그때 석희가 탑팀을 찾아오고, 아 변호사 몇 등급이죠? 탑은 사람 뽑을 때 뭔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나 보네. 촌스럽고. 때마침 면접을 보러 온 윤도는 석희와 마주치는데요. 웰컴. 야 뭐야, 넌 여기 왜 있어? 글쎄, 내가 여기 왜 있을까? MC그룹 모철이 회장님의 외동딸 모석희 아가씨입니다. 예? 긴급 상황입니다. 그때 한 남자의 소동으로 탑팀의 비상이 걸리는데, 김두만 54세고요 딸이 2015년 저희 구리공장에 취업했는데 작년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산재 신청했지만 안 받아줘서 항의하는 모양입니다. 이에 직접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는 제국. 김두만 씨는 지금 불법 농성에 사유지까지 침입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내 마음 알아. 누나 죽고 아빠까지 감옥 가면 똑똑한 막내 아들 어쩝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녀는 돈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는데, 우리가 아이 교육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김두만 씨는 거기서 내려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에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네. 아, 뭐야? 뭐야? 무슨 짓이야? 당신 나 속인 거야? 안 돼! 제국의 말은 거짓이었고, 눈앞에서 벌어진 부조리함에 윤도는 고개를 내저는데요. 사람을 저런 식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지. 그럼 그쪽은 저 사람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들어줘야지. 억울한 얘기라도 들어줘야지. 이어 석희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곧장 행동에 나서는데요. 이봐요! 이봐! 그러더니 차를 몰아 사고로 내는 석희.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다친 데 없죠? 피해 보상금 억대로 부르세요. 나 돈 많으니까. 그리고 나 술도 먹었거든요? 가능하지. 나 지금부터 도주할 거니까
뺑소니신 거예요. 이후 그녀는 경찰서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범행을 밝히는데 음주에 뺑소니에서 뺑소니까지 했다니까요? 나 도망가다 이 사람한테 잡혔다고요. 애 하나 키우는데 교육비 얼마 들까? 유학까지 보내려면. 아니 내가 애가 둘인데 엄청 들죠. 유학 보내려면 1억은 턱 뜯지. 김두마 씨, 공 하나 더 붙여요. 에? 10억?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MC는 절대 더 주지 않아요. 그 돈으로 로펌 사서 싸움이라도 뭘 하든 새로 시작하세요. 다신 MC 따위한테 당하지 말라고요. 이어 석희는 제국에게 연락을 하고 현상무님, 나 음주에 소에 뺑소니까지 합의금 10억 필요한데 보내줘요. 지금 밖에 기자들 잔뜩 몰려왔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냥 말해버릴까. 이에 제국은 어쩔 수 없이 두만에게 10억을 보내주죠. 진심은 알겠는데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어떻게? 내가 한상무 몰래 10원 한 장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하필 나야? 엘리트 변호사가 아니니까. 한제국 리스트엔 허병 같은 삼류 변호사는 없거든. 촌스런 양복이 마음에 들었어. 그때 윤도는 제국의 연락을 받고 그녀를 찾아가는데요. 24시간 언제든 호출에 응해야 된다. 이거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쪽은 아가씨 변호사면서 수행비서 역할이야. 근데 만약 새벽 3시에 사고가 나면? 아 그러면 특수한 상황일 땐 좀 예외로 한다라고 수정을 좀 할게요. 인턴 끝나고 재계약하면 이 연봉 준다는 겁니까? 사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국의 펜을 받은 윤도는 깜짝 놀라고 잠시 화장실 좀. 이어 그는 잊고 싶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국정대인으로서 부부기 한다. 여기 사인하면은 뭘 줄 겁니까? 여기다요. 그 펜으로 사인한 삼촌으로 인해 어린 윤도의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이었죠. 아니 삼촌! 뭘 사인했는데 돈을 받았어요? 애들은 몰라도 돼, 자식아. 하지만 윤도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연봉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좀 흥분했나 봅니다. 계약을 마무리하죠. 자네는 아가씨 전담 변호사지만 MC그룹 탑팀, 즉 내 직속 부하라는 걸 잊지 마. 그렇게 윤도는 탑팀의 일원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요. 아니 이게 누구야? 야 대기업이 좋긴 좋은가 보다. 사람이 확 달라졌네. 아유, 어쨌든 축하한다 아들. 대기업 노폼 로레를 하더니 결국 대기업에 들어갔네. 내가 뭐랬어. 난 한다면 한다고. 그 시각 왕회장을 간호하던 석희에게 윤변이 찾아오는데 아가씨 몇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정 지사님 잠시만. 윤자를 믿을 수 없었던 석희는 그녀를 내보내고 정 지사님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속은 모르지만 어쨌든 사고 후 지금까지 왕 회장님을 보살펴온 공은 있죠. 어쨌든 이번에 아가씨가 반드시 경영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왕 회장님께서는 아가씨를 MC그룹의 대표이사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껏 버텨오셨습니다. 윤변은 석희에게 반드시 MC그룹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왕 회장님께 증여받을 지분 외에도 추가로 주식을 매집하셔서 안전하게 최대 주주가 되시는 게 우선입니다. 한국에선 더욱더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15년 동안 탑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석희가 악착같이 버텨내며 자리를 지키려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십니다. 15년 전 사건으로 엄마를 잃었던 석희. 15년 전 사건이 발생했어. 이에 제국은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형이를 찾아갔고 당신 누구야? 누가 보냈어? 주영일 검사님, 이제 검사님 댁은 이곳이 아니라 청담동 아트빌라입니다. 사모님께서 정말 집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특히 아드님 태웅군은 넓은 집을 아주 좋아하더군요. 이번 승진에서 탈락했으니 예정대로 지방을 전전하실 겁니까? 중앙지검에서 차장검사 달고 종래에는 검찰총장도 하셔야죠. 우리와 손잡으면 가능합니다. 결국 형일은 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사건 은폐 조작의 대가로 강남의 고급 빌라와 빛나는 미래를 맞바꾼 검사. 사실 누구라도 그런 유혹을 뿌리치긴 쉽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이 사건은 은폐된 채 마무리됐죠. 한편 윤도는 어쩐 일인지 석희 엄마의 사건을 은밀히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미안하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네. 사건 조회 안 됐어요? 검찰 쪽 힘도 써봤는데 그 사건만 열람이 안 돼. 아니 도대체 15년 전 사건이 왜 열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누가 어떻게 힘을 쓴 건지 진짜 뭔가 있나 봐.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완준의 아내 수진은 결혼 생활이 못마땅하기만 했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자야 돼? 남자 필요하면 밖에 나가서 만나. 지금도 성가시게 하지 말고. 독한 인간. 후계자 확정될 때까지만 참아. 그때는 이혼해 줄 테니까. 그때 영화 감독이 꾸민 완수는 아침부터 그를 찾아와 생떼를 부리는데요. 투자 좀 해라. 야, 이번 시나리오 아주 그냥 죽인다. 어? 나 그거 깐내 출품하려고. 싫어. 지금까지 말 안 먹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장남이 내가 골지라는 순간 우린 바로 막장 드라마 되는 거야. 내가 예술가라서 그나마 권력에 욕심이 없는 거라고. 아니, 능력 있으면 후계자 하세요. 에? 하지만 완주는 그런 형을 제대로 무시하죠. 데리고 들어와요. 네. 그러는 사이 석희는 가족들에게 윤도를 소개하고, 저기 서 있는 친구는 내 수행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허윤도라고 합니다. 아, 어떻게 지구에서 제일 까다로운 석희 변호사가 됐을까? 능력자네. 우리 석희 잘 부탁해요. 자네 잘할 수 있겠나? 예, 글쎄요. 이 일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결국은 모든 게 월급 명세서 돈이 결정하더군.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돈이 결정하지. 이내 그녀는 윤도를 따로 불러내는데요. 뭔가 부족해? 따라와. 곧이어 그에게 펜 하나를 건네주는 석희. 혼란. 아,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는데. 착각하지 마. 촌스러운 건 못 참는 거니까. 하지만 그 펜 안에는 도청 장치가 심어져 있었죠. 자네 영어 좀 하지. MC 유통이 뉴욕 TJ사하고 이번에 물류 계약하거든. 계약서 검토죠? 아, 최대한 빨리 부탁해. 뭐야, 첫날부터 왔다요? 그런데 그 시각 완준의 비자금 문제로 비상이 걸린 탑팀. 상무, 지금 모완준 MC 비자금 키워드 초당 7만 단어 가량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SNS가 난리입니다. 출처가 어디야? 찾는 중입니다. 모두 불러. 네. 사실 이는 부귀의 작품이었는데요. 형, 이 12시에 개인 SNS 계정으로 동시에 기사 도배하면 아무리 답이라도 절대 못 막아. 형네 인터넷 카페 10만 회원들 동원해서 힘 좀 실어주라니까. 아, 글쎄, 이번에 모완준상무 비자금 절대로 물고 안 놓아요. 아, 그래요, 나만 믿어요. 이에 철이가 탑팀을 모두 소집하고, 자네들한테 내가 고액의 연봉을 주는 건 그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게으른 놈한테는 채찍만한 무기가 없지. 게으르고 무능한데 내 돈까지 낭비하는 자네들한테는 난 뭘 드려야 되지? 주식시장 변동 없도록 3일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 알겠습니다. 이내 탑팀은 정보를 흘린 출처를 알게 되는데, 박 이사지? 모완준 상무가 지가 무슨 짓이래?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잠수 탔습니다. 최초 보도는 뉴스패치 김부기 기자입니다. 아는 기자야? 네, 잘 알죠. 한성가라는 일하고 별명은 돌싸. 해직되고 변방에서 셀럽들 뒷공무인 해줬는 줄 알았는데 사람 안 변하네요. 그때 지검장이 된 형일의 전화가 걸려오고, 검찰에서 아마 수사 들어갈 겁니다. 특수부입니까? 그쪽 부장검사 융통성이 떨어져서 오케이한 모양인데, 그 틈에 주태현 검사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봅시다. 담당이 이혁 검사라는데? 동기입니다. 검찰 쪽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론부터 뒤집어. 네. 네. 이어 제국은 윤도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그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죠. 그러니까 이분을 9시까지 찾아오라고요? 왜? 못하겠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박 이사 한 분 그 연락처도 없고. 연락처 여기 있어요. 몰라. 그러는 사이 경아는 물타기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고, 긴급 상황이에요. 한 시간 뒤에 영화 배우 부럽지 않은 우월한 기력치 모완준 상무 같은 라이트한 기사 여러 개 업로드 되니까 젊은 층에 어필하는 댓글 작업 좀 해주시고, 방송사 전역 뉴스엔 양로원에서 봉사하고 청소부를 후원한 미담 사례가 나갈 텐데 방영하는 즉시 종사주세요. 네. 준혁은 포털 사이트 대표를 은밀하게 만나는데요. 포털 메인 기사와 실검순이 당장 내리셔야 합니다. MC그룹이 카마일 최대 주주가 됐다면서요. 카마일에서 이번에 우리가 출시한 게임이랑 같은 버전 출시했는데 어떻게 저희 경쟁사 주식을 매입합니까? 그럼 카마일과 공동으로 합작 게임 출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김 팀장, 작업 좀 해야겠는데. 그 시각 박 이사 뒤로 보이는 건물을 통해 인터뷰 장소를 알아낸 윤도. 제법 있네? 이어 그는 오영사를 통해 중요 정보를 캐내는데, 아, 형님 나예요. 나 호텔 투숙객 명단 좀 알아봐줄 수 있어요? 그렇게 박 이사의 위치를 알아낸 윤도는 그를 찾아갑니다. 박영철 이사님. 당신 뭐예요? MC에서 왔습니다. 이어 윤도는 박 이사를 회유하는데요. 한 장무가 날 어떻게 처리하라 됩니까? 정중하게 탑으로 모셔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무를 어떻게 믿어? 1층에 경호원들이 쫙 깔린 거 다 알고 있어.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네.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제안? 탑이 일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죠. 내 편을 만들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망가뜨리든가. 박 이사님 경우는 전자입니다. 한상무님 아직도 박 이사님을 식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는 제국을 찾아가죠.
얼마를 원해요? 아, 내가 큰 돈을 바란 건 아니야. 인사에서 밀려나니까 세상 다 끝난 것 같더라고. 수십 년 못 맞춰 일한 직장인데 서운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니까 정말 고맙네. 준비 다 됐어? 갖고 와. 하지만 윤도의 생각과 달리 제국은 그를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큰 돈을 바란 건 아니야. 아니, 인사에서 밀려나니까 세상 다 끝난 것 같더라고. 현장 이슈, 반박 자료를 올려. 네. 이복이 한상모, 이거 왜 이러나?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 난 아무 약속한 적 없습니다. 이복이 인턴, 자네가 얘기했잖아. 뭐라고 말 좀 해보게. 협상할 거라고 해서 모셔왔습니다. 인턴 말을 믿다니. 감이 많이 떨어졌군요. 제국의 무자비함의 윤도는 그녀를 찾아가 따져묻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배신자에겐 자비가 필요 없다는 게 MC의 철학이야. 저 졸지에 거짓말하는 사람 됐습니다. 난 업무 능력이라고 봐. 설령 X라에도 능력만 있다면 스카우트하는 게 내 룰이야. 코디가 훌륭한데? 그때 석희에게 연락이 오고 집으로 와줘. 이에 윤도는 곧장 그녀를 찾아가는데요. 무슨 일이야? 기사 뜬 지 12시간도 안 돼서 현장 이슈는 가짜 뉴스가 됐고 검찰은 MC그룹 수사에는 손도 안 대겠대. 모한준 상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라며 인터넷 난리가 났고. 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 물론 허변도 안 먹겠지. 뭐야? 내 일정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제야 석희의 도청 사실을 알게 된 윤도. 너 도청했어? 너 지금 나 스파이로 만들었어. 알아? 오바하지 마. 회의 좀 엿드는 게 뭐. 도청하고 탑에서 알면 나 소송당해. 난 허변이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줄 알았지. 내 편이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윤도는 확실하게 선을 긋죠. 혹시 너 탑하고 싸우려고 나 뽑은 거야? 그렇다면 실패야. 왜? 나 더 이상 3류 변호사로 살지 않을 거거든. 인턴 잘 마치고 반드시 탑 정직원 될 거야. 지금 네 변호사지만 엄연히 탑에서 월급 받는 직원이라고.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한편 부기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좌절하고 박이사 호텔에서 빼돌리고 기사 전부 막았어. 더러워. 석희는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다 부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뉴스 패치 김부기. 김부기? 그 시각 철이는 여전히 눈에 가신 석희가 신경 쓰였는데 석희는 어떤가? 윤변의 보고를 받는 걸로 봐선 경영에 아예 뜻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가씨 의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 카드를 쓰시죠. 와우! 원더풀! 좋은 생각이네. 이참에 결혼시켜요. 나이도 찼는데. 이에 철이는 석희를 불러들이고 결혼 원래 당장 변기 탈래. 한국서 살기로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하나를 내줘야 다른 하나를 얻는 게 협상이다. 선택해. 아, 회사 경영엔 관심 없는데. 다들 못 믿나 본데. 맞선 보고 결혼하면 믿어줄래요? 그럼! 좋아요. 결혼 하자 뭐. 근데 상대는 누구죠? 석희의 결혼 상대는 바로 형일의 아들 태영이었는데요. 주영이? 맞선남이 주영일 검사 아들이다. 그렇게 며칠 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죠? 어때요? 재벌과 여자랑 맞선 보는 거? 맞선 자리에 참석한 석희는 태영의 심기를 건드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앉아있는 동안에도 내 재산은 끊임없이 불어나고 있는데 검사 월급 얼마 안 되죠? 재벌과 사위라는 백그라운드에 이모의 상속력까지. 이걸 다 가지려면 그쪽도 나한테 뭘 줘야 될 텐데. 뭘 줄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야? 검사가 재벌에 빌붙어 사는 거 안 좀 팔리나? 아들은 아버지를 잡는 자세인데. 너 말이에요. 너. 그러는 사이 부기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고미야, 우리 뻗치기 하나 들어가자. 멋지긴 또 내 전공인데. 공항 빨대 전공인데 MC그룹 애동들 모석기가 들어왔대. 걔야말로 MC그룹 스모킹 거니야. 미자의 번전인데 멋지게 한번 들어가자. 대한민국 연예부 기자들 연예인보다 더 예쁘단 모석기 얼굴 딴 기자가 없어요. 얼굴만 따면 넌 대한민국 최초이자 단독보다야. 응. 그러니까 어떤 기자도 모석기 얼굴 딴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렇다니까. 한편 제국은 다급한 소식을 전해드는데 주태현 검사가 우리 그룹을 내사 중이라는 첩보입니다. 지금 전화기 다 꺼놓고 검찰에서 두문불출인데 작정한 것 같습니다. 지검장도 알고 있어? 지검장도 전화 꺼놓은 상태입니다. 이유가 뭐야? 아가씨가 맞선 보면서 주검사 심기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석희를 내칠 기회라 생각하고 모석희 이제 슬슬 발톱을 드러내는 건가? 주검사 자존심을 다쳤다면 자존심을 살려줘야지. 모석희 좀 멀리 보내야겠다. 그 시각 광민은 석희를 미행하고 있었는데요. 딱 맞췄네. 가자. 그 사실을 모르는 그녀는 윤도와 납골당을 찾아갔죠. 누군지 물어봐도 돼? 엄마야. 돌아가셨던 거야? 어떻게?
심장이 멈췄으니까 괜한 내피셜로 소설 쓰지 말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해. 석희에게 경찰들이 들이닥치는데요. 긴급 제보입니다. 가방 좀 보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지금 이거 불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뭐 하는 겁니까? 하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색을 시작하고 당신은 관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행해. 석희가 체포당하는 장면을 찍는 광미.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렇게 석희는 그대로 연행되어버리죠. 그러는 사이 제국은 탑팀을 움직여 석희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일단 뉴스 패치만 단단히 틀어막아. 네. 주검사 목적은 아가씨 콧대를 꺾는 거니까 당연히 구속시키겠지. 하지만 기로하에 6개월? 그 사이 우린 지분 정리 끝내면 돼. 곧이어 그린벨트 지정권에 관해 묻는데요. 수도권 대규모 택지 예정 지역이라 여러 지자체가 얽혀 있습니다. 깔끔하게 국토부 장관 선에서 한 방에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장관이 좀 까다롭습니다. 워낙 청렴해서 저희 쪽 로비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렵게 전형 약속은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그 시각 석희는 태영에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데 모석희 씨 본인 맞죠? 인정합니까? 그쪽에 왜 여기 있어? 검사가 검찰청에 있죠. 그러는 모석희 씨야말로 여기 왜 있지? 근접할 수 없는 우아한 재벌가 여신한테 그건 악세사리인가? 소변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신을 찾아온 윤도에게 사건이 조작된 거라 말하는 석희. 좋아. 네 말이 맞다 쳐. 근데 현장에서 증거가 나왔어. 조작된 거야. 조작? 누가? 주검사? 그래 뭐 설사 그렇다 치자. 주검사가 어떻게 네 가방에 집어넣었겠어. 탑이 관여했다면. 한편 철이는 석희를 빼내려 하지만 제국이 이를 막아 세우는데요. 맞선 보면서 아가씨가 주검사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인데. 자네 그럼 석희를 일부러. 아가씨가 주검사를 도발한 건 그룹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한 짓입니다. 아가씨에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소문 안 나게 조용히 처리하기. 알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경아는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부기를 찾아가지만 고독한 미식가 식사 중이다. 꺼져.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 열어보시죠. 니들 나 매수하는 거야? 내가 이따위 돈에 팔릴 사람 갈 테? 네 보스한테 가서 전해. 모석희 얼굴 포털에 아주 예쁘게 걸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 짜장면 계산해라. 만드는 서비스니까 내가 할게. 부기는 뇌물에 쉽게 움직이지 않았죠. 뭐냐? 선배야말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해. 없어, 그딴 거. 그러자 경아는 초강수를 두는데요. 내가 선배 흑장미로 그지 같은 폭탄주 와서준 거 잊었어? 한잔하자, 우리. 결국 부기는 사진을 모두 경아에게 넘기죠. 방금 나간 사람 MC그룹 이경아죠? 저 여자가 여기 왜 왔어요? 설마. 광미야. 모석희 기사 자료 팔아먹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이에 실망한 광미는 이를 때려쳐버리는데요. 이러니까 맨날 기레기라고 욕쳐먹지. 한편 제국은 그린벨트 건으로 국토부 장관을 만나는데 이 집이 30년이나 된 집입니다. 30년 단골이라니 의리 있으십니다. 의리는 이 집이 있지요. 한결같은 맛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식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유의 맛이 사라지더군요. 마치 한 변호사님처럼. 이어 그는 제국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죠. 오랫동안 재벌 이익에 앞장섰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좋은 능력 바르게 쓰면서 사셔야죠. 부끄럽지 않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다음 날 석희의 검사 결과가 나오고 소변 검사는 미검출이네요. 하지만 모발 분석은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럼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시죠. 안 됩니다. 모석희 씨는 나가자마자 출국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피의자 신변 보장은 저희 탑팀에서 할 테니까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시죠. 그건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석희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윤도와 달리 제국은 태영의 편이었는데요. 주검사님 뜻대로 하시죠. 초범이고 아가씨가 죄를 많이 뉘우치고 있으니까 검사님께서 선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가씨, 검사님한테 사과하세요. 하지만 석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분명히 말하지만 난 결백하고 사과할 생각 없어요. 아가씨, 성숙하게 행동하셔야죠. 사과해라. 이게 아버지와 탑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지? 난 사과할 생각 없는데. 결백하니까.
이에 윤도에게 석희를 설득하라 지시하는 제국. 자네가 아가씨를 잘 설득해. 주검사한테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이니까. 근데 무죄라면 그걸 밝히는 게 MC에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조직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네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함부로 나서지 마. 그런 그녀의 모습에 윤도는 과거의 일이 떠오르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법 250조에 의거 피고인 임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15년 전 윤도의 엄마는 석희 엄마를 죽인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판사님, 저를 안 죽였어요. 저는 아니에요. 억울해요. 변호사님, 이게 아니잖아요.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변호사님! 엄마! 엄마!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나 안 가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랑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네? 그 일로 어린 석희는 쫓기듯 뉴욕으로 떠나야만 했죠. 진짜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거 맞죠? 약속할게요, 아가씨. 제가 돌아오면 그때 돌려주세요. 하지만 한국인 한 명도 없는 기숙학교로 보내. 이쪽이랑 접촉 못하게 하고 여권도 압수해. 모석희 아가씨가 한국에 다시 돌아올 일은 없어. 그리고 석희의 무죄를 밝혀내기로 결심한 윤도. 좀만 참아. 내가 무조건 꺼내줄 테니까. 무혐의를 밝혀내겠다는 거야? 한상문은 생각이 다를 텐데. 그 전에 넌 나의 의뢰인이잖아. 이제야 변호사 같네. 그런데 그때 구속영장 나왔습니다. 오케이. 석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치소로 끌려가는 그녀. 석희 씨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네. 범죄자들하고 한 방에서 잘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불구속으로 해줄게. 누구 죽으라고 사과를 해? 이런 상황에서도 석희는 태형을 도발하는데요. MC그룹 수사한다고 협박했다며? 고작 나한테 사과받으려고? 착각하지 마. 너 혼자선 절대 MC 못 건드려. 그럴만한 배짱도 없잖아. 결국 석희는 구치소에 수감되고. 어제도 회사에서 밤샜다며? 네. 그래야지. 이거 백김치가 아주 맛있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MC 일가는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는데. 검찰은 오늘 아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MC그룹과 핵심 계열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긴급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MC그룹이 계열사에게 19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로 석희의 말에 자극받은 태영이 MC그룹을 건드린 것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더 이상 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이에 제국은 물타기를 할 수 있을 만한 큰 사건을 모색하고. 아, 화재성이 약해. 주검사는 스포트라이트에 집착하는 스타일이잖아. 제주별장 사건은요? 그건 좀 심각한 사건인데. 왜? 주검사는 좋아할 것 같은데? 제주별장에서 모델 유리 씨 사건은 방송 관계자, 언론사 고위인사, 정치인, 기업체 임직원 주렁주렁 다 엮여있는데다가 당시 언론이 부실 수사라는 여론이 컸었거든요. 좋아. 제주도 별장으로 가자. 이어 경아는 곧장 태영을 찾아가죠. 이거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같은 여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거든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대형 사건으로 갈아타고 진급해라? MC그룹 수사 종결은 옵션이겠고. 하지만 모석희는 그대로 구속시킬 거예요. 그럼요. 그건 전적으로 검사님 재량이죠. 그 시각 윤도는 석희의 사건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긴급 체포되던 날 집에서 나올 때 가방 확인했어? 당연하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집에서 나온 후에 가방을 손에서 뗀 적은? 옷가게 피팅룸 들어갔을 때. 가방을 두고 들어갔으니까. 그럼 그 옷가게에서 누군가가 네 가방에 넣었다는 얘긴데 그날 그 시간에 그 가게에 네가 올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미 시나리오에 있었던 거지. 곧이어 이 사건에 수진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요. 아가씨 뭐 하세요? 널 뵈러 가야 되는데 마땅한 옷이 없어서요. 아가씨한테 잘 어울릴만한 샵 하나 소개해드려요? 올케 백수진 씨가 그 샵을 소개해줬고 다음날 네가 거기 갈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 이에 윤도는 도움을 얻기 위해 광미를 만나고. 모석희 씨 구속되던 날 밀착 취재했죠? 그날 촬영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장난해요? 탑에서 다 가져갔잖아요. 취재한 거 전부 다요? 탑 직원인데 자료 공유 안 해요? 모석희 씨 오보낼 뻔했는데 기사 안 쓴 거 다행인 줄 알아요. 그러자 광미는 남몰래 숨기고 있었던 카피본을 건네줍니다. 모석희 단독 인터뷰 가능해요? 그럼요. 내가 얼마든지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윤도는 진짜 범인을 알게 되죠. 이야, 이거 던지기 수법이네.
던지기요? 어. 전과자들이 서로 밀고하거나 엄한 사람들한테 일부러 보낸 뒤에 신고하고 형량 감형받는 수법이지. 그럼 이 여자도 전과자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전과자면 경찰청 리스트 있겠네? 이후 한참의 잠복 끝에 윤도는 드디어 그녀를 만나는데. 휴가 잘 갔다 왔어요? 누구세요? 누가 시켰어요? 당신... 뭐야?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알아요? 이미래 씨 때문에 지금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절대로 미래 씨 힘들게 안 할게요. 누가 시켰는지 그것만 말해줘요. 이에 그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사모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부탁만 들어주면 수사 안 받게 준다고 그랬어요. 사모님이요? 네. 곧장 윤도는 수진을 찾아가는데요. 백수진 씨가 사주했다고 이미래 씨가 증언했습니다. 신호한테 왜 그랬어요? 혼자서 그런 거 아니죠? 누가 시켰어요? 허변은 탑 변호사 아니에요? 알만한 사람이. 이 사건의 배후에 탑팀이 있단 걸 깨달은 윤도는 태영을 만나고 제보가 너무 구체적인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피해자의 입수 경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마치 작정한 것처럼 걸 확신했어요. 허술한 수사, 적법하지 않은 절차 모두 문제 삼겠습니다. 이어 태영을 압박하죠. 던지기 수법에 당한 멍청한 검사 아니면 맞선 퇴짜 맞고 복수한 검사? 허 변호사 보기보다 일 좀 하시네. 근데 뭘로 증명하려고? 그러자 윤도는 증거를 들이밀고 피팅룸에 들어가면 그때 가방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모석희 씨 가방에 넣었어요. 잘못했어요. 이건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입니다. 그렇게 석희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됩니다. 어디로 갈래? 호텔이 좋겠지? 호텔? 이내 석희는 호텔에서 샤워를 마치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안 씻은 거야? 구치소 들어간 날부터. 아 이건 공동 샤워실 이용하면 되잖아. 난 단체로 샤워 못해. 게다가 찬물 잘해야 안 하고 말지. 그때 제국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아 예 상무님. 당장 사무실로 들어와. 아 예. 그 이유는 바로 허윤도 자네 해고야. 할 말 있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 왜지? 모석희 씨가 아니라 그 누구든 죄 없이 감옥에 간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제 변호사로서의 소신이고 전 그 소신대로 행동했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윤도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탑 직원이기 전에 모석희 씨 변호사로서 해고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이상주의자가 아니니까요. 모석희 씨냐 탑이냐 제 포지션도 좀 애매합니다. 맞아. 이에 제국은 윤도의 소신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아가씨를 빼는 건 탁월했어 허 변호사. 해고는 없었던 일로 하지. 애매한 자네 포지션도 차차 자연스럽게 정해질 거야. 특별한 짓이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아가씨를 잘 보살펴줘. 예.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제국의 결정이 못마땅했는데 석희 아가씨가 나오는 바람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기강을 잡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허 변호사는 아가씨의 결벽을 증명해냈어. 덕분에 우린 주검사의 약점을 덤으로 얻었지. 누가 됐든 능력만 있다면 탑은 항상 열려있는 곳 아닌가? 어떤 방법이든 능력만 보인다면 누구든 인정해주는 제국. 한편 석희는 왕 회장의 병실을 찾았고 이젠 절대 외출하지 마세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 나는 아무래도 당장 매도가 어려워서 현금하고는 사채하시는 삼청동 여사님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워낙 까탈스러운 분이시라.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나야죠. 그 시각 영선은 석희가 풀려는 소식에 분노하는데요. 도대체 누가 왜 석희를 풀어줬냐고. 석희가 나왔다고? 이제 보고 드릴 참이었습니다. 아가씨 담당 허 변호사가 무혐의를 밝혀냈습니다. 탑은 당신 제국인데 한상무 허락 없이 그깟 애송이가 움직였다?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허탈해지네. 응? 이어 영선은 윤도를 해고하라고 말하지만 탑의 인사권은 사모님이 일이 아닙니다. 뭐? 해고를 해도 탑의 직원은 제가 판단합니다. 그건 한상무 말이 맞아. 탑의 인사권에 왈가왈부하고 말고 입 다물어. 여보! 당신! 혹시나 석희 털끝도 건드릴 생각 마. 어찌됐건 석희는 내 딸이야. 그러는 사이 석희는 대포폰 주인을 찾기 위해 완수를 떠보는데 근데 오빠 감독들은 막 전화기 두 개씩 돌려가면서 쓰고 그래? 옛날엔 여러 개 썼었지. 지금은 아니고? 응. 근데 왜? 대포폰 필요해? 아니야. 영화 대박네. 다음날 탑팀은 국토부 장관의 뒷조사를 하는데요.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다운 계약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인사청문회 만장일치로 최단기간에 통과했고 명문고 명문대 출신이지만 공문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국토부 장관은 건드릴 수 없다. 저녁까지 저 사람 끌어내릴 방법 가져와. 그런 한편 석희는 돈을 구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복순을 찾아가죠. 난 처음부터 골만삭스와 외국 기업들 상대로 돈 벌었어. 근데 내가 MC 유통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명분은 뭐지? 잠깐 나가 있지. 네,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이어 복순은 석희에게 우려의 말을 건네는데 네 할아버지와는 30년이 넘었다. 호방하고 정이 많으신 양반이지. 모처리 회장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겠니? 그래도 네 아버지 아니냐? 전 아버지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저 지금 제 속마음 걸고 할머니께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건 솔직함밖에 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제 운명을 할머니께서 결정한다는 게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자 복수는 묘한 말을 남기는데요. 밖에 친구는? 제 변호사입니다. 뿌리가 깊고 큰 나무가 화분에 갇혀 답답하다. 네? 늙으면 주책이 는다. 이제 그만 가봐라. 잠시 후 답답한 마음에 운동장을 뛰어보는 석희. 그러다 과거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는데 우리 딸 뭐가 그렇게 속상했어? 아빠가 너무 바빠서 학교에 못 온 건데 애들이 자꾸 놀리잖아. 앞으로 힘든 일은 더 많이 생길 거야. 그때마다 달려봐. 달리다 보면 어느새 힘든 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엄마도 그랬어? 그럼. 엄마 딸이니까 석희도 엄마처럼 달리면서 힘을 얻는 거야. 이렇게 달리고 나면 기분도 나아지고 거짓말처럼 힘이 생겨. 그때는 옆에서 같이 달려주던 엄마가 있었는데 혼자인 나한테 이것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 것 같아. 그 말에 윤도는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죠. 네가 왜 혼자야? 옆에서 같이 뛴 나는 뭐 사람도 아니고 짐승으로 보이냐? 달렸더니 배고프네. 아 배고파. 고기 콜? 콜. 그러는 사이 국토부 장관의 약점을 못 찾은 주영은 힘이 빠지는데 미치겠네. 매일까지 해킹했는데 소스 나올 게 없어.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오늘 우리 다 죽는 거야. 이 순간에도 옷에 신경 쓰는 자기 멘탈이 부럽다. 근데 이 옷 나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내 그녀는 국토부 장관의 아내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단 걸 깨닫고 찾았다. 진짜네? 가방이랑 신발까지 다 명품인데? 말도 안 돼. 뇌물?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 명품 뇌물로 받는다? 아니 그럼 이건 뭐야? 설마 국토부 장관 아내 위작? 투그림 잠깐 카톡 해킹 되지? 사모님 커피 마시러 오세요. 사모님 쿠키가 잘 구워졌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둘만 아는 암호 같은데? 이 번호 추적해봐. 이어 경아는 번호의 주인을 찾아가는데요. 이민정 사모님이 소개하셨다면 뭐 믿을만 하죠. 천천히 눌러보세요. 어머 어머 이거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사모님한테도 말씀 들었겠지만 저희는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거의가 다 로스 제품이에요. 아, 네 어쩐지 진짜랑 똑같네요. 이민정 사모님이 단골하실 만하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제국에게 보고되죠. 로스 제품이 뭐야? 공장에서 생산된 명품 중에 불량이 난 제품의 라벨을 떼고 뒤에서 거래하는 제품을 로스 제품이라고 합니다. 불법이겠지? 물론이죠. 명품은 거의 로스가 안 나오는데 나와도 소각해야 돼요. 판매는 불법이죠. 근데 말이 로스지 거의 대부분 진품 같은 짝퉁입니다. 잠시 후 최 의원을 만난 제국은 국토부 장관의 약점을 쥐어주고 명색이 국감인데 국토부 상임위가 요즘 너무 심심한 것 같아요. 아유 말도 마세요. 국토부 장관 그 사람 털어도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지독한 인간이더군요. 그래도 삼선 중진 의원인데 큰 거 하나 터뜨려야죠. 어떻게 물건이 될까요? 되고 말고요. 그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을 저격합니다. 공직자 아내가 이런 사치품을 입어도 됩니까?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런 사치품을 살 형편도 안 되고요. 또 그런 제품을 산 적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요? 그럼 짝퉁을 샀나? 그러면서 최 의원은 증거를 들이밀고 이민정 사모님 말고도 고위관료 부인들 많이 와요.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건 정품으로 사도 옷은 너무 부담되니까 로스 제품이 인기죠. 이민정 씨가 아내 맞죠? 장관 아내가 불법으로 짝퉁을 샀어요.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 공직 생활할 수 있어요? 장관! 당장 사퇴하세요! 탑팀은 낙마당한 그를 비웃지만 윤도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여론 몰이로 공적 업무 수행하는 장관을 낙마까지 시키는 거 이건 너무 비열한 거 아닙니까? 따라와. 제국은 그런 그를
옥상으로 불러내는데.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최고의 법조인 집안 출신이시고 판사로서 명예까지 부족한 거 하나 없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일하지 않으면 누가 날 죽인다고 협박한 적은 없어. 법으로 세상을 만나는 건 멋진 일이었지. 하지만 그 조직에서 내 꿈을 펼치기엔 많은 한계가 있었어. 판사였지만 법의 한계를 느낀 제국은 탑팀의 일원이 되었고, 우리가 MC를 지키는 건 수많은 직원들을 지키는 거고 결국엔 이 나라를 지키는 거지. 내 손에서, 탑의 손에서 저 거대한 제국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짜릿하지 않아?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난 석희에게 MC그룹을 물려줄 것을. 석희가 그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자네가 옆에서 힘이 좀 돼줘. 회장님, 석희 아가씨는 아직 어립니다. 좀 더 지켜보시고 결정하는 게 어떠실지요? 석희는 아주 영특하고 대담한 아이야. 그리고 그녀의 야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꽃피워지고 있었는데, 내 지분을 석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윤변이 작성한 유언장일세. 어디 부족한 데가 없는지 자네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 이게 자네가 할 일이야. 이에 제국은 왕 회장의 교통사고를 계획했고, 이후 그녀는 철이를 찾아갔죠. 아버지 유언장을 나한테 빼돌린 이유가 뭔가? MC그룹은 사사로운 감정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행히도 생각이 같군.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데 사고는 우연이었나? 편한 쪽으로 생각하시죠. 결국 제국은 철이를 회장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켰는데요. 회장님 드십니다. 어서 와. 한잔 해야지. 고생하셨습니다. 자, 모상몽. 자네도 한상무한테 밉보이면 큰일 나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농담도 참. 그렇기에 철이에게 제국은 누구보다 든든한 아군이었죠.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그린벨트 지정은 기정사실이라는 걸 삼청동 쪽에서도 알고 있을 테니 석희 아가씨한테 돈이 가진 않을 겁니다. 제국은 석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저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은 모두 막았고 우리 쪽 고액주주 4명을 설득했으니 내일이면 회장님께서 MC유통 최대 주주가 되십니다. 제 생각인데요, 김을분 여사님 30주기인 저녁에 일가친척 모인 자리에서 최고 경영자 선포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훌륭해. 하지만 제국의 예상과 달리 복수는 석희에게 돈을 빌려주는데요. 돈 가져가. 네. 근본이 착한 애도만 회사 경영은 회계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살 만큼 살아보니까 이제 보여. 젊을 때 당돌한 건 미덕이지.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복수는 조건을 다는데, 왕 회장님 유통 지분 50%를 원하실 때 언제든 매도할 자격을 달라고요. 만에 하나 MC 유통이 잘못되면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 한편 본격적인 제사 전 가족들과 티타임을 갖는 철이. 오늘은 우리 MC 그룹 모씨 집안 일가 친척들이 다 참석한 자리니만큼 석희는 부미에 신경 쓰도록 해. 자, 마시자. 그때 어떻게든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나리가 철이를 찾아오는데, 내 허락 없이 이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약속 잊었나? 난 언제까지 이렇게 숨 살아야 돼? 표생을 포기 못한다고 한 건 자네야. 아니야, 나만 바뀌었어. 배우 안 해도 좋아. 나 이제 당신 여자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속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철이었죠. 유산 상속 변경 없어. 그러니 입 다물어. 아, 자기 수치나. 서준이! 평생 안 보고 살래? 그러고 싶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락거려. 연락할 때까지 얌전히 있어. 이에 나리는 철이를 쥐고 흔드는 제국에게 이죽거리지만, 평생 모회장 뒷공문인 할는 드러운 똥개 같으니. 교태를 승급을 나이가 지났다는 것도 알아야지. 그녀는 제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재산은 마무리되죠. 이내 철이는 자신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했는데요. 30주년 어머니 기일에 이렇게 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MC그룹 창업주 모항표 왕회장님의 기회를 빌며 건배합시다. 야, 건배. 그런데 그때 왕회장님 드십니다. 혼수상태인 줄 알았던 왕회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MC 유통 이사님들도 다소 참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모광표 회장님께서 직접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밝히는 왕 회장. 나 모광표 MC 유통 전보와 부동산 일철 손녀 모석희에게 사전 증여한다. 만일 손녀 모석희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증여한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하지만 제국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상무는 알고 있었다? 네. 근데 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이미 제국은 석희보다 먼저 그녀를 돕고 있던 존재를 확인했고, 일전에 알아보라고 하셨던 대포폰 말인데요. 성북동 기지국이라 가족들을 상대로 추적해봤는데 정집사 세컨폰입니다.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중 플레이를 하셨다. 윤자의 정체를 알게 된 제국은 왕 회장의 상태까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왕 회장님의 유언장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섣불리 아가씨에게 손이라도 댔다면 MC그룹은 지금 시민단체가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겠죠. 답에 대안은 뭔가? 없습니다. 한상무! 아직 아가씨가 대표이사가 된 건 아니니까 차분히 기다리시죠. 그 시각 왕 회장은 그토록 기다렸던 석희를 만나는데, 석희가 몰라보게 많이 컸구나. 진짜 우리 석희 맞지? 네 할아버지, 저 석희 맞아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힘든 시절은 다 끝났어. 네 시대가 오는 거야. 이어 석희는 자신을 돕고 있던 사람에 대해 알게 되죠. 정말 감쪽같이 몰랐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그동안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이 정 집사님? 네, 탐 모르게 전화기를 하나 더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새엄마 쪽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할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내 석희는 1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되고, 그 일 당하시기 전에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가씨 강제로 미국에 보내줄 때도 아무 힘도 못 쓰셨던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아가씨 생각만 하셨어요.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예요. 그러는 사이 윤도는 여전히 석희와 탑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는데요.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나한테 말해줘. 그래야 내가 널 도울 수 있으니까. 내가 왜? 내가 필요하다며. 나 회사 소속이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회사 이용하는 건 옳지 않잖아. 너랑 상관없이 난 내 길 갈 거니까 도와주던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잠시 후 윤자는 임순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을 알려주고, 감옥에 갇혀있는 도움이에요. 사건 당시에 면회하고는 한상무 감시 때문에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젠 아가씨가 좀 나서주세요. 이에 석희는 윤도에게 이 일을 부탁하죠. 사람 좀 찾아봐줘. 누군데? 임순. 누구? 지금 15년째 복역 중일 거야. 이름하고 주민번호 문자로 보낼 테니까 어느 교도소인지 알아봐줘. 그렇게 임순의 신상 정보를 받은 윤도는 자신과 석희가 얽혀있는 지독한 운명을 알게 됩니다. 누군지 물어봐도 돼? 엄마야. 돌아가셨던 거야? 어떻게? 심장이 멈췄으니까. 피고인 임순은 잔혹한 방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바 무기 징역을 선고한다. 도우야! 엄마! 도우야, 엄마 아니야! 엄마! 임순, 지금 15년째 복역 중일 거야. 어느 교도소인지 알아봐줘. 그러는 사이 탑에서는 석희를 끌어낼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현재로선 주주총회에서 아가씨를 거부하는 방법이 최선 아닌가요? 그렇지. 모석희 아가씨가 최대 주주지만 대표이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정확한 지분 구조는? 아가씨가 31.6%, 저희가 31.4%니까 박빙입니다. 소액 투자자들까지 모두 끌어당기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윤도는 임순의 면회를 가는데요. MC그룹 변호사님이 왔다고 하던데, 허윤도 변호사님? 엄마. 사실 윤도는 임순의 아들이었고, 태훈이? 맞구나 태호. 우리 아들 태호가 맞네. 엄마가 돼서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고 미안해. 미안하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변호사 됐는데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동안 왜 면회 거부했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내 그는 임순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당한 사람 MC그룹 사모님이지? 아니야 아니야, 난 몰라요. 내가 선임계 넣어둘 테니까 거기다 꼭 지장 찍어. 재심 청구해서 내가 두 명 벗겨줄 거야. 하지만 어쩐 일인지 임수는 재심을 거부하는데, 태호야 진짜 안 돼. 엄마 범인 맞아. 아무것도 하지 마. 3509번 면회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국 때문이었죠. 항소는 없을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분간은 못 나오겠죠. 제가 안 죽인 거 알잖아요.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15년 전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임순을 협박했었던 제국. 아들 이름이 박태호죠? 우리 아들은 뭐예요? 혼자 남겨진 아들 잘 자라야죠. 우리 태호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빌게요. 걱정 말아요. 임순 씨가 출소할 때까지 아드님은 우리가 잘 보살펴드리죠. 대신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무죄라는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아드님이 찾아와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순간 태호는 영원히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아들의 면회도 거부했던 것이었죠. 그러는 사이 탑은 석기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의결권 자문사들 세 군데 대표 얘기 끝냈습니다. 리포트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성될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 대상 브리핑도 마쳤습니다. 대인 투자자들 방문도 거의 끝나갑니다. 노조 측도 일단 우리한테 호의적입니다. 아무래도 아가씨는 낯선 인물인데다 경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이내 제국은 석희의 전화를 받고 그녀를 찾아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둘만 식사한 적 있었던가요? 글쎄요. 제 기억엔 없네요. 우리 상무님 돈을 쫓는 것도 아니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화려한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음지에서 온갖 일 다하며 탑에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나요? 킹메이커란 자부심. 흥미로운데요? 장막에 가려진 진짜 권력자의 쾌감? 이어 석희는 제국에게 손을 잡자 제안하고 한상무님 이제 저한테 베팅하시는 거 어때요? 먼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되셔야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그 시각 엄마를 만나고 돌아온 윤도는 장수에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데 아버지 옛날에 나 한강에서 만났을 때 왜 안 물어봤어? 묻긴 뭘 물어. 우리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혼자가 됐는지 안 물어봤잖아. 때가 되면 다 지가 얘기하는 거고 말 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15년 전 한강에서 쓰러진 윤도를 발견한 장수. 사실 장수에겐 사망신고도 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었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윤도 씨 아주 잘 맞네. 아저씨 아들 할래? 그렇게 그는 태호에서 장수의 아들인 윤도가 되었던 것이었죠. 우리 엄마 감옥에 있어. 15년째. 아버지 없었으면 나 진짜 죽었을 거야. 아버지 고마워.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못난 애비 만나서 그 고생하면서 변호사까지 되고 우리 아들 15년 만에 엄마를 만났구나. 윤도는 오랫동안 간직했던 진실을 말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택시를 왜 잡아? 탑 몰래 만나야 되는 사람 아니야? 우리 차로 가면 네 동선 탑에다 보고될 거 아니야. 윤도는 석희를 임순에게 데려가고 저 안에 임순이라는 사람이 있어. 너 뭐야? 면회하고 와. 기다릴게. 그렇게 석희는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전 그날 이후로 쭉 미국에 있었어요. 전 사실이 알고 싶어요. 아줌마가 진짜 엄마를 죽였어요? 아니면 누가 죽였죠?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제가 들어왔을 때 사모님은 이미 그리고 윤도는 석희에게 임순의 부재를 주장하는데요. 저 사람 범인 아니야. 왜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고양이가 잡아놓은 쥐 한 마리도 상자에 곱게 싸서 묻어주던 사람이야. 동기도 없어. 가사 도우미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던 사람이 왜 스스로 직장을 날리겠어. 너 누구야? 이에 윤도는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들이야. 뭐? 네가 만난 저 사람 임순 아들이라고. 그럼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야? 아니 너 만난 거 우연이야. 우연? 그럼 말해봐. 엄마가 범인이 아닌데 넌 뭐했어? 나도 어제 처음 만났어. 15년 만에.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윤도가 될 수 있었는지 전부 털어놓죠. 엄마는 왜 못 만났던 거야? 면회를 거부했어. 한상무가 협박했겠지. 그러고도 남지. 나 엄마 무죄 밝히려고 변호사 됐어. 근데 엄마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없더라. 그러던 중에 널 만났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윤도의 얘기를 듣고 석희도 자신의 얘기를 꺼내는데요. 미국에 끌려갈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못 오게 될 줄은 몰랐어. 미국으로 쫓겨난 뒤 내내 방황했었던 석희. 미국에 버려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마시고 놀면서 나라는 존재를 잊는 일밖에 없었어. 그런 그녀에게 윤자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렇게 인생에 목표가 생겼어. 아니 일부러 만들었어. 더 이상 그렇게 의미 없이 살고 싶진 않았으니까. 이후 석희는 엄마의 사건을 남몰래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뒤였는데 MC 패밀리의 뒷얘기라는 기사에 엄마 사건이 언급됐어. 근데 얼마 뒤엔 그 기사마저 사라졌지. 탑이 작업했겠지. 이로 인해 섞이는 엄마의 죽음에 탑이 관여돼 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난 탑을 손에 넣은 다음 부셔버릴 거야. 회원도 나랑 생각이 다를 것 같지 않은데. 15년을 기다렸어. 공소시효도 남았지. 우선 내가 대표이사 승인부터 받아야 돼. 그렇게 복수를 위해 마음을 다잡은 두 사람은 곧바로 뉴스패치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저는 선대 회장이신 모왕표 회장님의 정직과 겸손, 인간 존중 경영 철학을 그대로 계승하고 공정하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희가 봤던 기사는 바로 부기가 쓴 기사였죠. MC 패밀리의 뒷얘기라는 기사 잘 읽었어요?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삭제된 건데. 운이 좋았죠. 기사 업로드 된 직후 봤으니까. 모석힌 유혹이 있다는 댓글 그거 제가 단 거예요. 닉네임이 티타늄 멘탈? 기자님 SNS 모두 팔로우하고 있었죠. 우리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동감이에요. 그 시각 석희의 인터뷰로 인해 탑은 비상이 걸리고. 아니 아직 주총도 안 했는데 어디서 엄플질이야. 뉴스패치 보도 후 여기저기서 기사 계속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제 반격 들어가죠. 우리 주주들 성향 분석표 띄워봐. 이에 이들은 석희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기사를 만드는데요. 우리 주주들은 50대 이상 보수층이 절대적이니까 맞춤 기사 올려줘야지. 미국에서 클럽에 뿌린 카드 내역서 공개하겠습니다. 타이틀은 클럽 매니아 모석희. 익명의 제보자도 다 확보됐습니다. 대신 기사 공격은 주총 당일로 간다. 네?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주총 당일. 모석희 오늘 주주총회라며. 아, 축하한다. 진심? 당연하지. 이내 석희는 주스 맛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죠. 그리고 그 시각. 잠시 실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기 대표이사로 추대된 모석희님께서 교통체증 때문에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주주들은 놀라운 소식을 접하는데. 이거 뭐야? 방금 전 모석희 씨가 음주운전 걸렸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수술할 거야? 맞나 야, 미쳤네. 이에 서둘러 석희가 있는 경찰서로 달려간 윤도. 음주운전 기사 벌써 났던데 마치 누군가 미리 짜고 기다린 것처럼. 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음주 단속을 했을까? 그것도 우리 집 앞에서. 어떻게 기자들은 너보다 내 음주운전 사실을 더 빨리 알았고. 이어 석희는 자신의 지병에 대해 털어놓는데요. 자동 양조장 증후군? 어, 탄수화물을 먹으면 알코올로 변하는 병이야. 작년에 발병했어. 미국에서 치료받던 중에 급하게 귀국하느라 약을 못 갖고 나왔어. 매일 맛있는 주스에 뭘 넣었나 봐. 탄수화물 가루 같은 거겠지. 결국 탑이 알아낸 거네. 이후 진단서를 제출한 석희는 풀려나지만 왕 회장의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렸죠. 주총에서 아가씨 대신 모철이 회장을 대표이사로 추대했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럼 이제 아가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식 석상에서 결격 사유를 드러냈으니 이제 아가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 이 일로 왕 회장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다. 아직 끝난 일 아니야. 이게 어떻게 만든 자리인데. 할아버지가 아직 끝난 거 아니라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몸이 많이 편찮으세요? 할애비한테도 보관이 있으니 너도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고 있어.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던 왕 회장은 곧바로 반격에 나서는데. 아가씨 측에서 우리가 주주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강요죄 고발 들어왔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던데.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은 날짜가 다 다르답니다. 예상한 일이잖아. 현재 왕 회장님이 이사들도 접촉 중입니다. 그렇게 왕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구치기에 들어가죠. 우리 석희 병을 이용해서 결격 사유를 유도해서 가문의 치부라. 정말 면목이 없군. 허 변호사님, 기회관 돌려주세요. MC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도약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국은 왕 회장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왕 회장님 상태가 사실 아주 심각합니다. 워낙 고령이신 데다가 척추가 불안해서 교감 신경만 흥분돼도 신경성 쇼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녀는 더는 왕 회장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맛있네요. 뭐예요? 생 아몬드 소스입니다. 식사 끝나갑니다. 이어 제국은 석희에게 전화를 거는데. 네. 왕 회장님 좀 부탁합니다. 할아버지, 한상무가 말씀드릴 게 있대요.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제국은 왕 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원래 신장이 안 좋으신 데다가 최근엔 신장까지 약해지는 바람에 특히
음식 가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포토 아몬드가 소량으로 들어간 단과리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내 왕 회장은 숨을 거두고 말죠. 운명하셨습니다. 이어 철이는 장례식을 준비하려 하는데 장례식은 화려하게 준비를 해.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총괄 회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왕 회장님이 돌아가신 게 알려지면 괜한 시비에 말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시죠. 결국 왕 회장의 장례식은 조촐한 가족장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한편 석희는 제국을 의심하고 할아버지는 한상무한테 무슨 말을 듣고 돌아가셨을까. 한상무 전화 받고 쇼크가 오셨잖아. 충격받고 돌아가시게 한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버렸어. 이제 진짜 혼자네. 그러는 사이 제국은 윤자와 윤변을 쫓아내죠. 혼자 살긴 충분할 겁니다. 내치는 것도 모자라서 평생 감시하겠다는 거네요. 선택하세요. 흥룡과 베이? 자네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건 내가 쓴 게 아니라. 요즘 호주 날씨가 좋다던데 나님한테 가서 좀 쉬시죠. 참 정집사님, 앞으로 아가씨와 어떤 연락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사인하시죠. 그렇게 모두를 잃고 혼자가 된 석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틈에 제국은 윤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난 허변을 탑의 멤버로 만들고 싶어. 왕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모철이 회장님이 MC 유통 대표이사가 됐으니 이제 명실상부 MC 유통의 새로운 시대가 왔어. 아쉬워? 무슨 뜻입니까? 허변은 석희 아가씨가 대표이사가 되길 원했잖아. 아가씨가 과연 몇만 명의 직원을 이끌 제목이 된다고 생각해? 탑에 들어오는 문은 좁아. 그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오는 게 어때? 그러면서 탑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제국. 자, 이번엔 탑 전용 아이디로 검색해봐. 우리가 관리하는 허윤도는 총 9명이군. 자, 허변을 볼까? 이에 윤도는 탑의 시스템을 이용해 1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거야. 파일도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허변도 일 좀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어? 왜 접니까? 새롭고 신선하니까. 탑은 집사 변호사보다 확실히 나은 자리입니까? 차긴 욕망이 많은 친구잖아. 단 지금까지는 아가씨를 케어했다면 이젠 아가씨를 감시해야 돼. 탑이냐 모석이냐 선택해라. 이후 제국은 완전히 석희를 몰아내려 하는데 지분 구조가 오늘자로 바뀌었습니다. 최이사 신이사 지분 제가 모두 매수했습니다. 경영권 포기각서입니다. 내가 왜 각서까지 써야 돼요? 어차피 최대 주주도 아니라 경영권 얻을 수도 없잖아. 최대 주주는 아니어도 아가씨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모 회장님 치세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왕 회장님께 받은 재산도 포기하시죠. 이에 석희는 왕 회장 죽음의 진실을 묻는데요. 할아버지, 누가 죽였어요? 모석희! 진실을 말해줘요. 그럼 사인할게요. 제가 해결했습니다. 한성무. 이제 사인하시죠. 사인하면 내가 얻는 건? 미국에서 살았던 것처럼 감시받으며 마음껏 입고 먹고 쓰며 단카드로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석희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 허윤도 변호사는 계속 고문 변호사로 쓰게 해줘요. 안 됩니다. 왜요? 탑에서 쓸 겁니다. 생각 좀 하죠. 그때 제국은 석희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고 권 팀장 들어와. 아가씨, 민감한 질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곧장 그녀의 핸드폰을 살펴보는데요. 할아버지, 누가 죽였어요? 진실을 말해줘요. 그럼 사인할게요. 제가 해결했습니다. 왕 회장님은 아가씨가 죽였잖아요. 이어 제국은 되려 석희를 사로 모는데 MC그룹만 내 손에 들어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말든 상관없지. 어차피 연로하시잖아. 왕 회장이 사망하기 며칠 전 비상이사회를 소집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보세요? 승산 없는 게임 나도 체질이 안 맞아요. 아가씨, 언제까지 왕 회장님이 버텨주실 수 있을 거라 보세요? MC그룹만 내 손에 들어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말든 상관없지. 어차피 연로하시잖아. 놀라게 당신들과 싸우려면 당신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잖아. 이게 당신들 방식이니까. 대견하네요. 칭찬으로 받죠. 사인하시죠.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석희는 제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잠시 후 무슨 일이야?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가슴
어? 전 팀원에게 알린다. 비상상황, 비상상황 발생. 이에 각자 흩어져 있던 탑팀이 모두 모이는데요. 야, 아들, 아니 이 새벽에 가게 또 어딜 가? 누가 또 죽었어? 피카소. 야, 그 사람이 여직 살아있었어? 피카소는 바로 영서가 자식처럼 키웠던 물고기였고. 초청 명단입니다. 국립미술관장은? 그게 현재 외국에 계셔서 돌아오시는 비행기 스케줄이 안 맞아서 힘들겠다고 하십니다. 전형기 보내줘. 관장이 피카소 많이 입고했어. 이내 영서는 고위 관직들을 불러모으죠. 피카소는 15년 전 MC 가문에 들어온 후 영면한 오늘까지 MC 그룹의 성장을 지켜온 가문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에 참석한 윤도는 문화 충격을 받는데. 근데 재벌과 애완동물 장례식 다 이렇게 합니까? 강아지 장례식은 몇 번 봤지. 물고기 장례식은 피카소가 유일해 아직까지. 이건 장례식이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봐야지. 그런데 그때 석희가 파격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데요. 아듀 물고기. 사실 피카소는 석희가 버린 껌으로 인해 죽은 것이었고. 그녀에겐 제국에게서 끝까지 지켜낸 도청장치가 남아있었는데요. 그래서 경영권도 뺏기고 유산도 다 뺏겼다 이거야? 어. 그리고 이제 허변도 공변사로 쓸 수 없게 됐어. 왜? 한상무가 널 애정하잖아. 이어 윤도에게 탑의 정직원이 되라고 하는 석희. 탑의 실세가 되라고 한상무 옆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사건 자료 다 찾을 수 있을 거야. 너희 엄마 무죄 밝혀내야지. 잠깐만, 넌 지금 포기하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야 모석희, 네가 있어서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윤도는 그녀에게 포기하지 말라며 용기를 주는데. 그럼 뼛속 깊이 탑이 될 수 있어? 엄마 누명 벗길 수 있으면 나 뭐든 할 수 있어. 아니, 할 거야. 대신 너도 약속해. 모든 걸 뺏긴 상속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라이 모석희가 되라. 이내 석희는 제국의 자백이 담긴 USB를 넘겨줍니다. 진실을 말해줘요. 그럼 사인할게요. 제가 해결했습니다. 모석희,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그렇게 윤도는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국의 편이 되기로 하는데요. 탑에 모르겠습니다. 자넨 이제 더 이상 아가씨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 탑의 변호사라는 걸 명심해야 돼. 예. 아쉽지 않아? 아가씨랑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뭐 시원섭섭합니다. 시원섭섭하다? 그럼 난 앞으로 섭섭한 부분만 신경 쓰면 되는 건가? 다음날 철이는 제국을 불러내고. 가족들끼리 찢어져서 형제의 나인이 뭐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완준의 승계를 부탁하는데요. 우리 완준이가 안정적으로 그룹을 장악하는 걸 내 눈으로 꼭 봐야겠어. 차근차근 준비 중입니다. 아니, 서둘러 주게. 모완준 상무 승계를요? 승계 전 완준을 파악해야 했던 제국은 그의 사생활까지 캐묻는데. 실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상무네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그룹에 피해가 가거나 승계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건 용납 안 됩니다. 비즈니스 맞죠? 네. 언제부터죠? 결혼하고 한 1년쯤 지난 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룹 이미지도 있고 그룹에 해대는 일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으니까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만 해주시죠. 오피스텔은 언제 정리할 겁니까? 사실 완준에겐 내연녀가 있었고. 모완준 상무에게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 연결해봐. 예.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쪽도 깔끔하게 해결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어 제국은 수진과의 이혼을 제안하죠.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 100억 미만에서 끝나지만 승계 후엔 1000억까지 뜁니다. 여기서 시간 더 끌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상무님 이미지가 엉망이 됩니다. 이혼 진행하세요, 당장. 이에 그녀는 본격적으로 완준을 승계자로 만들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회장님 주식, 양도받기로 한 아가씨 주식 모두 모상무에게 직접 증여는 어렵습니다. 증여세 액수가 일단 천문학적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모상무에게 경영승계는 어렵습니다. 세금 폭탄만 수조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한다? 먼저 패밀리들에게 유리분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죠. 그리고 탑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석희와 공유하는 인도. 아버지, 한상무 견제 들어간 거야? 더 나이 먹고 힘 없어질 때를 대비하는 거지. 모완준 혼자선 한상무 상대 안 되니까. 뭐 할아버지 꼴 당할까 두렵기도 할 테고. 아, 너뿐만 아니라 패밀리들 전부 다 유료분 청구 포기각서 써야 돼. 가족들이 동의할까? 이내 석희는 제국의 계획을 망칠 작전을 세우는데요.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아니,
네가 여기 왜 왔어? 서진이 목 챙겨야지. 뭐? 지금 그룹 후계자 수순 밟는 건 알고 있나?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줄 것 같지? 생각보다 순진하네. 잔돈 몇 푼 받고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석희를 만난 나리는 답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이 카페 뒤에 있는 동네 땅 문서입니다. 2만 평 정도 돼요. 그래서? 서진 도련님 지분 포기 각서입니다. 사인하시면 땅 명의 이전해드립니다. 서진이 성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결정하면 안 될까? 경화가 그녀를 협박해보지만 소용없었죠. 회장님께서 아시기 전에 제 선에서 마무리할게요. 사진이 좀 후졌다. 후배 연기자 지도 좀 한 걸 가지고. 탑 요즘 너무 느슨한 거 아니야? 원하는 게 뭐죠? 지분 30%. 그리고 수진 역시 이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윤 팀장님, 저 이혼 안 해요. 저 완준 씨 사랑해요. 그동안 우리 부부 신경 많이 쓰셨죠? 이제 잘 살 거니까 걱정 말아요. 내 몫이 왜 이렇게 작아? 아이, 이건 아니지. 아니, 동생한테 후계자도 양보했으면 내 건 확실히 챙겨줘야지. 안 그래? 이 모든 건 석희의 입김 때문이었고. 이왕 버틴 거 더 버텨봐요. 네? 오빠 후계자 되고 난 뒤에 이혼하면 지금이랑 미자료는 비교도 안 될 텐데. 돈으로라도 보상받아야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오빠는 뭐가 두려워서 자기 지분도 요구 못해? 바보야? 뭐라는 거야? 아버지 정정하신데 어디서 감히 지분 타령이냐? 법으로 정해진 장남 상속분 미리 당겨서 써. 아버지 돈 많아. 내 거 다 뺏어갔잖아. 이에 난항을 겪는 탑. 최나리는 모서진 지분 30%와 경영 참가 요구했습니다. 백수진 사모님도 이혼 거부했습니다. 본인이 원했잖아. 사랑한답니다. 갑자기 웬 사랑 타령? 하영서 사모님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한수 씨는 장남 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장손 지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가씨는? 블랙카드만 있다면 자기는 욕심 없답니다. 하지만 제국은 모든 것이 석희의 계획인 걸 눈치챘죠. 모석희 아가씨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야. 허변에 정보를 흘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자기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닐 테니까. 제가 모석희 씨한테 그 정보를 흘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씨에게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봐. 이에 윤도는 그 사실을 석희에게 알리는데요. 신뢰할 만한 소스를 가져오란 얘기네. 그러니까. 걱정 마.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한편 부기는 15년 전 사건에 관해 의문점을 갖고. 그러니까 선배 말은 모석희 씨 친모가 15년 전에 사건을 당했고 범인은 가사 도우미로 밝혀졌는데 진범이 아니다. 와, 이거 진짜 제대로 걸리면 완전 대박인데요. 광민은 어쩐지 윤도가 낯이 익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박태호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허 변호사 볼 때마다 걔가 떠오른단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때 태훈의 엄마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 네. 아, 근데 걔네 엄마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재벌집 가사 도우미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인가 애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왠지 허윤도가 박태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부기는 사라진 태호의 행방을 찾아보기로 하죠. 네 느낌이 그렇다면 일단 동창 박태호를 한번 찾아봐. 유경원을 통해서 허 변호사 신상도 빼줄 테니까 허 변 주변도 한번 뒤져보고. 그러는 사이 석희와 윤도는 임순을 찾아가고. 무슨 일이니? 네가 왜 아가씨랑 같이? 얘기가 좀 길어요. 앉으세요. 이어 윤도는 15년 전 사건을 재조사할 거라 말하지만. 윤도야, 안 돼. 너 위험해진다고 내가 말했잖아. 아줌마, 누가 아줌마를 협박했어요? 말 못해요. 엄마, 나 다 컸어. 나 어른이고 변호사야. 나는 물론이고 엄마도 내가 지켜줄 수 있어. 그러자 임수는 힘겹게 옛 기억을 꺼내는데요. 엄마가 어디 많이 아팠죠? 큰 병은 없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약을 자주 먹었어요. 근데 약만 먹으면 하루 종일 잠을 잤어요. 그 약이 어떤 약인지 혹시 들은 거 있어? 나는 모르지. 하얀색 알약이었는데. 아, 맞다. 한 번은 사모님이 의사한테 크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며 싸웠어. 왜요? 누가 약을 주라고 시켰냐고. 그래서요? 성북동 사모님이 시켰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 하영서. 하영서. 의사 선생님 이름 혹시 기억나? 아니, 이름은 모르고 설 선생, 설 선생. 사모님이 그렇게 불렀어. 이에 약을 처방한 설 선생을 찾아내려는 윤도. 너희 엄마가 주치의랑 다투는 걸 기억했다면 아마 우리 엄마 기억이 맞을 거야. 일단 설시성을 가진 주치의를 찾는 게 급선무야. 오 형사님한테 알아보라고 할게. 그러자 석희는 수사 기록도 잊지 말라 당부하죠. 공식적인 모든 기록은 은폐하고 실제 수사 자료는 한상무가 빼돌렸을 거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특히 주영일 검사를 영원히 발목 잡을 수단이잖아. 사건 파일 찾는 것도 급하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탑 자료실 털어보는. 그때 나리의 정보를 윤도에게 건네주는 그녀. 한상무한테 보고해. 탑이 이 정보를 알면 최나리가 많이 불리해질 텐데. 최나리는 아버지랑 엮여 있어서 탑이 함부로 폭탄 못 터뜨려. 터뜨렸다 같이 죽게. 디스노비아는 이걸로 한상무한테 신뢰를 얻어야지. 그 시각 준혁은 윤도의 뒷조사를 하는데요. 허장수 씨 잘 알지. 15년 전에 건너편에서 오리고기 식당 하셨다던데 맞습니까? 그때 장사 참 잘 됐는데 아이고 그 일 때문에 인생 종 쳤지. 그 일이라뇨? 그 장수철이랑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이에 준혁은 곧바로 제국을 찾아가고.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어? 허변이 부활이라도 했다는 건가? 근데 확인해본 결과 사망 신고는 모친만 돼 있고 허변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도 믿기지 않아서 당시 장례식에 참석했던 이웃들을 몇 명 더 만나봤는데 아내와 아들 두 사람 동시 장례를 치렀답니다. 잠시 후 윤도는 석희에게 받은 정보를 제국에게 넘기는데요. 어떻게 얻은 정보야? 오석희 씨를 좀 이용했습니다. 수고했어. 바로 그때. 허윤도. 네. 너 누구야? 예? 진짜 허윤도 맞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 저 사찰했습니까? 아무리 직원이어도 개인 사찰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제국은 정확한 답변을 원했죠. 됐고. 장례식까지 치른 허윤도가 왜 내 앞에 서 있는지 설명해봐. 입양됐습니다. 입양되기 전에? 뭐 이런 구창호까지 다 얘기해야 됩니까? 물론 난 자네를 알아야만 하니까. 이에 윤도는 진실과 거짓을 섞고.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지금 아버지 집이었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돼서 저희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제 어린 시절이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그런 그에게 제국은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데. 허변. 예. 국회 상속법 저지 자기가 맡아서 해봐. 할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자료 조사 후에 계획 수립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아. 자긴 허변한테 메인 PC 열어주고. 네. 드디어 메인 PC에 앉게 된 윤도. 이에 그는 15년 전 사건을 검색해보지만 자료는 나오지 않았죠. 한편 제국은 윤도에게 받은 정보로 나리를 협박하는데. 안티에이징 수혈 받았죠? 불법인 거 뻔히 알면서 배우 최나리가 미용 목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의사만 처벌받는 거 알지? 난 처벌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나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나 물 먹이려면 서진이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야 될 텐데. 그래 뭐 까짓 거 다 밝히고 우리 다 같이 죽지 뭐. 그래서 직진하시겠다? 나 죽이려면 회장님까지 탈탈 털려나가야 될 텐데 가능할까? 이에 제국은 나리를 한 방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아예 보내버리는 건 어때? 우리 리스크는요? 회장님이나 그룹 이미지에 치명적일 텐데.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네? 내가 이 팀장을 왜 따로 불렀겠어? 최나리만 핀셋으로 살짝 뽑아내자는 거지. 가능하지? 가능해야죠. 이내 경아는 부기에게 나리의 정보를 넘겨주는데요. 이거 사실이야? 5분에서 회사 문 닫으면 밥 사줘, 술 사줘. 내가 다 피곤해. 핵폭탄이다. 정말 감동의 물결이다. 이경아, 너 정말 최고야, 최고. 결국 나리의 기사는 삽시간에 퍼지고. 속보입니다. 배우 최나리 씨에게 중학생 아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나리는 제국을 찾아가죠. 한상무님, 유산 다 포기할게. 배우 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제발 아주 살려줘. 한편 철이는 서진의 유학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서진이, 유학 어디로 갈래? 저 유학 가야 돼요? 그게 편하지 않겠니? 싫은데요? 그런 모습에 석희는 분노하고. 서진아, 너 같은 애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혼, 외, 자, 식. 네가 엄마를 원망할 순 있는데 혼의 자식이 된 건 엄마 때문만이 아니야. 아빠한테도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거야. 아니지? 불륜 책임은 아빠가 더 커. 넌 절대로 저렇게 비겁하게 살면 안 돼. 이내 그녀는 곧바로 인터뷰를 통해 생부의 존재를 밝히죠. 배우 최나리 씨 아이 아버지는 MC그룹 모철이 회장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얘기군요. 근데 모석희 씨는 가족인데 왜 굳이 이 사실을 밝히는 거죠? 최나리 씨 혼자 비난받는 건 부당하니까요. 어쩌면 최나리 씨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을 왜 혼자 감당해야 되죠? 하지만 윤도는 독단적으로 일을 저지른 그녀에게 화가 폭발하고. 한 팀이라면 나랑 상의했었어야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사고 치면 탑에서 너 가만 둘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네 손발 다 묶을 텐데 진범 언제 잡을 거야? 너 24시간 밀착 감시하라는 한상무 지시 떨어졌어. 이내 그는 석희의 목적을 의심하는데, 진범은 핑계고 뺏긴 네 회사 지분 되찾으려고 한 거 아니야? 야, 허윤도!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서민 변호사 사람이야. 사람이 중요하다며 눈에 상처받는 서진이는 안 보이니? 목표 중요해. 근데 착각하지 마. 넌 탑인 척할 뿐 진짜 탑이 아니야. 괴물 잡으려다 진짜 괴물 되지 말라고. 그런 윤도에게 석희는 서운함을 느끼는데요. 항상 네 방식이 옳은 건 아니야. 더 이상 탑 자극하지 마. 태도가 본질이야. 그러는 사이 제국은 보란듯이 사건을 해결하죠. 많이 들어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아는 기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MC그룹의 장남 모한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제가 최나리 씨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회사 지분을 두고 완수와 모종의 거래를 했던 제국. 지분 30%라 나쁘지 않네. 아니 근데 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MC그룹의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럼 완준이 그놈한테 막 태클도 걸 수 있는 건가? 나이스! 그로 인해 나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최나리는 꽃뱀, 모한수 도련님과 MC 가족들은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재벌이란 프레임으로 정리됐습니다. 좋은 프레임이야. 주가도 5%나 상승했습니다. 최나리는 예정된 영화 CF 드라마 계약 모두 파기됐고 현재 외곽에서 은둔 중입니다. 이후 탑의 다음 타겟은 이혼을 거부하는 수진이었죠.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한 선생님은? 아, 한 셰프님은 갑자기 국제행사 전담 셰프로 차출되셔서 제가 대신 수업하게 됐어요. 그럼 오늘은 해산물 토마토 스튜를 만들어 볼게요. 정말 미인이시네요. 그 시각 제국은 영서를 만나고 있었는데요. 한상무, 그럼 이렇게 하자. 완준이 승계 후 3년 안에 지분 재조정하는 특약 넣어줘. 미술관은 내 몫으로 확정하고. 됐지? 그러시죠. 우리 완준이 잘 부탁해. 하지만 상속법 개정을 막아야만 완준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고, 법사위 총 15명 의원 중에 핵심 4명만 잡으면 됩니다. 야당 2명, 여당 2명입니다. 방법은? 4명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두 번째, 친미파입니다. 이에 윤도는 의원들의 약점을 잡을 만한 미끼를 던지기로 하죠. 미국 지방정부 시스템 견학 같은 세미나를 미끼로 4명의 의원들을 미국으로 초청한다? 빙고. 하지만 세미나는 형식일 뿐입니다. 그렇게 세미나를 명분으로 세금으로 유흥을 즐긴 의원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세미나차 미국에도 같이 다녀오셨다고요? 아, 예, 덕분에. 이어 제국은 의원들을 협박하고, 세미나 끝나고 저녁 유흥이 아주 훌륭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상무님, 아, 이름 곤란합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뇌물까지 전달하는데요. 사모님들 취향을 잘 몰라서 일단 최고급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상무가 이 안목 하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입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마침 저희 공장이 밀집돼 있는 도시더라고요. 공약으로 내건 도서관 사업이 유야무야 될 텐데 저희가 도서관 지어드리죠. 이로써 상속법 개정은 부결되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축이었던 개정상속세법이 결국 법사위에서 부결됐습니다. 도대체 자네가 몇 조를 지킨 건가? 대통령만 바뀌었지 이 나라를 움직이는 룰은 동일합니다. 수고했어. 이어 제국은 이번 일에 큰 공을 세운 윤도를 칭찬하죠. 단 100억 투자로 상속세 수조 원을 절약했어. 특히 이번에 허변 아이디어는 좋았지? 과찬이십니다. 허변, 고생 많았어. 며칠 뒤 설 선생을 찾은 두 사람은 그녀를 찾아가는데, 안재림 씨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 설미경 씨가 과거 안재림 씨에게 약물 중독을 유도했다는 증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치미를 떼기 시작하고, 진료 안 받으실 거면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일단 한 발 물러서는데, 저 여자는 왜 한의사로 전공을 바꿨을까? 명문 의대 졸업에 MC병원 출신이면 오라는 것도 많았을 텐데. 혹시 의료사고? 이내 두 사람은 다시 그녀를 찾아가죠. 의료사고가 있었죠. 피해자에게 가진 재산 전부 다 털어서 합의금 줬고요. 그렇게 간신히 의사 면허 유지해놓고 왜 한의사로 전공 바꾼 겁니까? 이 한의원은 무슨 돈으로 개업했습니까?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그녀. 처음엔 거절했지만 사모님은 집요했어요.
성수동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면허까지 박탈하겠다고 협박했죠. 그분이 세상을 떠나자 사모님은 검찰이 우리를 의심할까봐 걱정했어요. 저한테 의사를 그만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모님이라는 분이? 하영서 맞죠? 저희 병원 간호사 출신이라 하영석 사모님은 졸피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날 밤 고생한 탑을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한 철이. 수고했어. 앞으로도 모상무 잘 보필하도록. 자, 건배하지. 탑에 놓고 와. 모상무의 건승을 위해!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닌가? 그때 석희가 깜짝 게스트를 데리고 나타나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MC 가족이 된 세 번째 엄마. 바로 잠적했던 나리가 돌아오며 우한가 1화부터 8화까지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좋은 밤이에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